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도 조금씩 얘기해서 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최순실 씨는 여전히 삼성에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데 장시호 씨는 이모가 삼성에서 돈을 받아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. 장시호 씨가 오늘 특검에 나가는데 이 부분이 아마 집중 공략 대상일 겁니다. 박하정 기자입니다. 김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최순실 씨, 그리고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어제 열렸습니다. 이들은 삼성에서 장 씨가 운영하는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여 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장 씨 측은 삼성에서 돈을 받은 건 맞다며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. 반면 최 씨 측은 특정 기업에 금액을 정해 센터에 후원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두 사람이 공모해서 삼성을 압박해 후원을 받아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두고 두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편 겁니다. 법원은 이 사건과 함께 안종범 전 수석, 정호성 전 비서관 재판의 준비 절차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첫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재판부는 최 씨 측이 신청한 태블릿 PC 감정을 공소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보류했습니다. 오늘 헌법재판소도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이 모이는 마지막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심리 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. SBS 박하정입니다.